자, 오늘은 슈퍼노바 배터리 전량계, 배터리 캐패시티 볼테이지 세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팅에는 총 7가지가 있거든요. 1번부터 7번까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셋 버튼을 3초 정도 눌러줘요. 눌러주면 1번이 뜨죠. 1번은 배터리 종류와 배터리가 이제 전압 범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에 밑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F는 인산철 배터리예요. 인산철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를 03에서 26까지 세팅이 가능하고, 다음에 L은 리튬이온 배터리. 주로 배터리 팩 만드는 거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죠. 리튬이온 배터리도 2번부터 25, 2번, 3번 이렇게 되죠. 2번이 ES, ES니까 2직열, 2직열이니까 8.4V, 3번은 3직열이니까 12.6V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25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25까지 세팅 가능하고요. 다음에 P. P는 납산 배터리. 납산 배터리. 요거는 12V에서 12, 24, 36, 48, 72, 84.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3S거든요. 세팅해 볼게요. 1로 세팅해 주고, 다음에 3S 세팅해주고, 셋을 꾹 누르고 있으면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2.4V 100%가 되죠. 11.6V가 100%잖아요. 거의. 예.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다음에 또 셋을 누르고, 자, 2번 한번 세팅해 볼게요. 2번. 2번은 오프. 이 디스플레이를 이제 오프를 할 건지 온할 건지 그거 설정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ON을 하고 30초 동안 눌렀을 때 30초 동안 켜져 있다가 꺼지도록 세팅해 볼게요. 30초. 자, 이렇게 세팅하면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켜지게 할 건지 세팅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3번 해볼게요. 3번. 3번은 리미트. 그러니까 저전압. 아, 저전압이 아니라 전압 세팅 값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앞에 거는 3S이기 때문에 11.1V를 보통 세팅해 주면 되고, 뒤에 거는 만충이 12.6V잖아요. 12.6V로 세팅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11.1V로 세팅해 주고, 다음에 이거는 12.6V 이렇게 세팅해 줄게요. 그리고 셋. 자, 세팅이 됐고, 다음에 4번 세팅해 볼게요. 이건 아니지. 자, 4번. 4번은 저전압 알람이에요. 저전압 알람. 이게 뭐냐면, 자, 이걸 지금 오프로 돼 있잖아요. 오프를 오늘 한번 시켜볼게요. 오늘 시키고 전압을 12V에 있던 거 12.6V, 아까 12.4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지금 12.6V 세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2.6V보다 전압이 낮으면 이렇게 알람이 울려요. 자, 이건 일단 오프 시켜놓고, 다음에 5번. 5번은 12V가 깜빡깜빡거리죠. 파워 스플라이를 이용해가지고 정확하게 12V를 연결한 다음에 셋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다음 6번 해볼게요. 6번. 6번은 여기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온으로 되어 있거든요. 온으로 해볼게요. 온으로 되면 12.4볼트 100%잖아요. 한번 누르면 27도 이렇게 나오죠. 자, 전압과 온도가 나오는데 요거를 6번 오프라면 자, 온도가 안 나오죠. 저는 온도를 나오게 할 거니까 6번 온. 다음에 마지막 7번 해볼게요. 7번. 자, 7번은 뭐냐면은 하이 값이에요. 세팅 전압보다 높으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자, 오늘 해놓고 자, 12볼트로 해볼게요. 아까 12.4볼트였으니까 12볼트 해놓고 꾹 눌러서 세팅해주면 자, 12볼트보다 높기 때문에 삐삐삐삐 알람이 울리죠. 자, 7번에 들어가서 오프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다 세팅이 있는데, 1번은 배터리 종류, 그리고 배터리 전압 범위 설정하는 거고, 2번은 디스플레이를 얼마 동안 오랫동안 디스플레이 할 건지 그 시간 설정하는 거고, 3번은 전압의 범위, 하이와 로우 전압 범위, 4번은 저전압 알람, 5번은 이제 0점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6번은 온도를 디스플레이하게 사용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거고, 7번은 하이, 전압 일정 전압 이상이면 알람이 울릴 수 있게 그렇게 세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